쪽입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좀 스타일이 바뀌었나요? 힘들어 보여요. 머리 때문에. 피곤해 보여요. 제가 지금 일주일 다니면서 수면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근데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이발 한게 아니고요. 지금 이쪽으로 넘기다가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아직 안 갔거든요. 지금 집에 가도 모르는가 아는가. 그럴까요? 아니, 제가 월요일날 나오면 목요일날 집에 들어가거든요. 월요일날 나와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니까. 예, 굉장히 부럽죠. 월요일날 나가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저리 진주 거제로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또 내일 또 서울 가고 이렇게 계속 일주일의 코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를 월요일날 이런 스타일을 했거든요. 아, 제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머리 숱이 자꾸 빠지니까 이거 좀 숨기려면 반대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면 그렇다 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는지 저쪽으로 넘어갔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다 그래요? 와이프는요, 와이프는 자기가 머리를 하고 오면은 제가 전혀 눈치를 못 채면 저 앞에 와가지고 막 이래요. 이래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못 알아봐요. 예? 근데 오늘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자, 이제 455쪽에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자, 이 민간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일단 과로 1번의 자체 개발 사업 있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되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땅만 있으면 개발할 수 있어요. 자금도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노하우,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가. 머리가 있어야죠. 이세 가지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쥐가 하면 되죠. 그 쥐가. 그게 자체 개발이에요. 자체 개발은 이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장단점, 이건 뭐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주 공동 사업은 이게 지금 한 사람한테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죠. 그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그 공사비 대물 변제형 있죠. 요거는 뭐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고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들여서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공사비에 해당하는 거를 뭐로 준다는 거요? 물건으로 주는 거요. 뭐, 한 요만큼 너가 가져라. 요거 내가 가질게.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간단해요, 그냥.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제 건설업체에 주면 되는 거예요. 시공회사한테. 그건 이제 그런 방식이고. 또 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잖아요. 자, 이 기억이나 니은은 토지 소유자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자금이 없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이 공사를 한 후에 이거를 이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죠. 그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가장 그 뜻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뜻을 그렇게 그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투자자 모집형 있죠. 이 투자자 모집형은 지난주에 신디케이션 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투자 모집형. 근데 이제 더 주의를 해야 될 게 리얼입니다. 리얼. 사업 위탁형하고 그다음에 괄호 3번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이 두 가지를 더 주의를 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사업 위탁형은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돼요. 돈도 다 대줍니다. 근데 개발업자는 뭐만 제공하는 거예요? 노하우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위탁형은 사업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되겠습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지 신탁형은 신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민법에서 신탁하면은 어떤 경우에 신탁했어요? 네? 뭐가 신탁이에요? 맡기는 거죠. 위탁은 맡기는 거 아니에요? 위탁도 맡기는 거잖아요. 맡으면은 수탁이라 하고 맡기면 위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위탁자예요. 신탁 방식에서도. 신탁 방식에서도 얘가 위탁자고 신탁회사가 수탁자예요. 이게 이제 개발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도 수탁자고 여기도 이제 수탁자예요. 그 위탁하는 거는 사업을 이제 수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신탁 방식에서는 특징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이게 형식적 이전이에요. 실질적으로 누구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누구 명의로 넘어왔어요? 얘 명의로 넘어왔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다가 자금과 노하우를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배당하는 거예요. 이 수익이 나면 투입한 자금 회수해야 되겠죠. 자기 노하우 수수료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으로 누구한테 배당해줘요? 수익자라고 있어요. 수익자. 반드시 토지 소유자는 아니고 대부분은 같겠지만 이 토지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 사망하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야 이거 신탁해놓고 이거 수익이 나면 무슨 무슨 재단으로 줘라 이렇게 재단으로 줘라. 그럼 얘가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노벨이 죽으면서 신탁을 하면서 그리고 운영해라. 운영해서 남는 수익금은 노벨 재단으로 줘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벨 재단이 계속 그 노벨 재산 그 운영한 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죽었지만 그 재산은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계속 노벨 재단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노벨 재단. 그걸로 이제 노벨상 주고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토지 신탁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다 이제 나머지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명의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다음에 그 주의를 할 것은 괄호 3번의 동그라미 2번 특징의 니은에 보시면
신탁회사는 신탁 수수료를 받으며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옆에다 써두세요. 요거는 임대형의 경우에요. 임대형. 임대형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공된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경우요? 예, 임대하는 경우요.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은 예, 다시 원 소유자한테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분양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해버리면은 이거 다 분양해버리니까 뭐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땐 돌려줄 게 없죠. 개발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대형인 경우입니다. 요거는. 예, 다음에 그 위에 리을에 다시 저기 사업위탁형에 그 세 번째 줄에 자금의 조달은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업자의 주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이게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된다 그랬죠. 네, 이 자금이 자기가 알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이 개발업자가 주선을 해서 얘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 자금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얘는 그냥 주선만 해주고 그냥 책임은 얘가 지는 거예요. 자금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하고 자금까지는 얘가 책임진다 이 소리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괄호 4번에 컨소시엄 들어보셨어요? 컨소시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매스컴에서. 어떤 건지 감이 오세요? 컨소시엄. 감은 안 와요? 예? 연합. 예. 이거 뭐 남자분들은 안 들어보셨나요? 남자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나요? 아, 그 좀 이렇게 업무를 좀 해보셨어요? 아, 그래요? 예, 확실히 이제 남자분들이 좀 다르죠. 그 경험이 좀 이렇게 달라서. 예,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업체가 브라질 고속철 사업에 예, 이 참여하려고 이렇게 수주 전쟁에 뛰어든 거 혹시 아시나요? 브라질 고속철 사업. 브라질 고속철 사업에 우리나라 누가 갔는지 아세요? 로템. 그 브라질 고속철 사업 하면 뭐 로템이든 뭐든 하나만 갈 수 있을까요? 고속철 사업 한다고 생각해서 브라질에 고속철 사업을 하면 걔네들이 일단 밀림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그럼 밀림 뚫고 나가려면 일단 벌목을 해야 되죠. 벌목 하나요? 로템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벌목하는 회사가 그 계열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토목하는 회사. 노반 닦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일 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 제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템 차량 제작. 또 이 노하우 있잖아. 운영 노하우. 네, 차량 시간을 어떻게 배차하고 막 이런 노하우. 이거 다 현대건설에서 다 할까요? 현대에서 다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지금 그 감을 잘 모르신다고. 한 회사에서 이걸 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운영 노하우는 코레일이 참여해야 될 거고요. 운영 노하우는 차량 제작은 로템이 해야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예, 이 레일 깔고 하는 회사가 또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여러 회사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요. 하나만 가서 안 된다고요. 이런 여러 회사들이 무슨 무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에서는요? 부동산에서는 설계 잘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주부들의 그 주택 내에서의 그 동선이 편리하게. 주부들은 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동선이 아주 편리한 동선, 이렇게 움직임이 그런 거. 예, 그런 게 이제 설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필요한 이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가 잘 돼야 돼. 그다음에 설계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뭐를 잘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죠. 하자. 시공을 잘해야죠. 어떤 회사는 설계를 잘하고 어떤 회사는 시공을 잘하고 어떤 회사는 분양을 잘하고 어떤 회사는 자금 동원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회사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되겠죠.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큰 소시험 방식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됐나요? 그게 큰 소시험, 큰 소시험. 됐죠? 네. 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58쪽에 그 보충학습의 부동산 유효 활용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는 사업 수탁 방식이 사업 위탁 방식을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예, 위탁은 맡기는 쪽에서 말하는 거고요. 수탁은 맡는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등가 교환 방식까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신차진이 구차진 이거 좀 중요도가 낮거든요. 예, 그다음에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이나 공동 빌딩 건설 방식 이런 것도 중요도가 낮습니다. 예, 등가 교환 방식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가 건축을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가액이 4억짜리고요. 이게 6억짜리예요. 4억, 6억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나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거 물건으로 그냥 떼주는 거죠. 또 요거는 그 이 가액에 해당 공사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분양금 들어오면 분양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를 4대 6으로 나누는 거예요. 4대 6으로.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투입 자금 비율로. 여기에서는 그냥 공사비에 해당하는 거를 물건으로 주든가 아니면은 분양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잘 되든 못 되든. 잘 되든 못 되든 이거는. 잘 되든 못 되든 몇 대 몇으로? 4대 6으로 나누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면적을 비율에 따라, 비율에 따라, 이게 비율에 기초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은. 비율에 기초하여. 근데 면적만 비율에 기초하여 나누느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뭐를 나눌 수도 있고요. 분양금, 분양 수익금을 비율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등기부에다가, 이거 분양 안 할 때 얘기예요. 분양을 하지 않고, 구분 소유가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냥 통으로 하나. 건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각각 4대 6, 4대 6으로 공유 지분 등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의 60%를 누구로 하는 거요? 예, 개발업자 이름으로 하는 거죠. 토지 등기부의 60%면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4억에 60%니까. 그만큼을 건물 등기부의 40%를 토지 소유자로 올리는 거죠. 그럼 건물 6억이잖아요. 6억의 40%는 2억 4천이죠. 어차피 예, 여기 토지의 4억의 60% 하고 예, 건물 6억의 40% 하고 바꾼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면 결국은 토지 등기부에도 4대 6, 건물 등기부에도 4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여기 이제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등기, 공유 등기를 할 수 있고, 분양금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눠도 되고, 면적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눠도 되고.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시면 돼요. 다음에 그, 보충학습에 있는, 오른쪽 보충학습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의 투자 방식은 일단 표시는 해놓으세요. 체크는 해놓고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0조의 개발권 양도제 있죠. 요거는 지난 그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지역 지구제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이 중요도는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이 이제 부동산 관리예요. 자, 이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출제되는 주제가 뻔합니다.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뜻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뜻은 그냥 왜 부동산을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하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하는 모든 거. 그게 이제 관리인데 여기서는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주제하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주제하고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최근 10년간 12문제가 나왔는데 그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이제 그 건물의 내용 연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11문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주제인데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이 세 가지 파트. 다른데 뭐 임차인 선정 기준이라든가 임대료 산정 방법 이거는 지문으로만 좀 나왔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62쪽의 내용은 그 출제가 되긴 해도 이게 독립된 문제로 출제된 게 아니고 지문으로 좀 나왔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부동산 관리 필요성에서 그 타이틀이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그 타이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결국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묻기보다는 그 타이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요. 부동산 관리가 왜 필요하냐, 도시화 때문에 필요하다, 또는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부재소유자 요구, 이렇게 그 타이틀 위주로 기억하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내용이죠. 자, 이 부동산 관리 내용은 요거 이제 요게 먼저 나와 있는데 부동산 관리의 내용은 요거는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 하면은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요거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교재에서는 463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이거는 단어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이것도. 법적인 측면은 앞에서부터 제가 법적 복합 개념 얘기할 때부터 법적인 개념은 주로 어떤 측면 본다 그랬어요. 권리 측면, 권리 관계. 권리를 분석한다거나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권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또는 계약이나 예약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법적인 측면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결국 얘네들은 법적 분쟁 발생 여부와 관련되는 용어들이에요. 법적 분쟁 발생 여부. 그러니까 계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 관리에 들어가고요. 경제적인 측면은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었는가 하면은 가치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 가치나 가격 또는 수익이나 비용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이거든요. 수익 비용을 따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실이 나느냐 이익이 나느냐 이거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 따지는 거죠. 손익분기를 따진다는 이거는 뭐 회계관리 회계 수지 이런 표현은 다 경제적 관리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기술적 관리는 이런 거예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현상유지죠 이거. 보안관리, 방범방제, 대체 설비, 배관시설이랑 전기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기술적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색다른 게 인력관리 있어요. 인력관리.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는 것. 뭐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도난 방지 대책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안 관리로 가야 되겠죠. 근데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토지잖아요. 토지.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게 훔쳐가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제 서류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법적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만 체크하면은 뭐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괄호 1번부터 괄호 2번, 3번까지 별로 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더라도요. 암기의 부담은 갖지 마시라는 이유예요. 굳이 암기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거 사실은.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부동산 관리 방식이죠.
자, 이 부동산 관리 방식은 그 자가 관리 위탁 관리 및 맨 밑에죠. 여기 이제 비교적 많이 물은 내용입니다. 관리 방식은 이것도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부동산 관리는 분량이 약간 있는 편이긴 한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관리 방식은 자위혼 그래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요, 위탁하는 거고요, 함께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예, 요놈의 장점이 이쪽 단점으로, 요놈의 단점이 이쪽 장점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은요, 나머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의 장점이 이쪽으로 단점으로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얘의 장점을 알면은 반대로 단점이 역으로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오면은 어느 하나만 확실하게 제대로 알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네? 예, 그리고 예, 혼합관리의 장점은 얘네들 둘 장점을 다 얘기하면 되고요. 혼합관리의 단점은 얘네들 둘 단점을 다 얘기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예, 이 혼합관리만의 장점과 혼합관리만의 단점을 좀 주의하면 되잖아요. 혼합관리만의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관리에서 바로 위탁관리로 가는 게 아니고 혼합관리로 왔다가 위탁관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과도기적인 그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 관리라고 한다면 이게 현대식 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위탁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하고 그래서 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책임 소재 이게 불분명한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거 외에는 어느 하나만 확실하게 하면은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돼 있지만 그 자가관리의 장점을 일단 위주로 자가관리의 장점을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은 나머지를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 요거 하나는 잘 안 되겠다 이거는 좀 헷갈린데 이런 것만 따로 체크를 좀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가관리의 장점을 보십시오.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가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 권한이 강하다. 이건 자기가 직접 하니까 하는 거고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종횡의 연락이 신속하고. 이건 종횡이 뭐예요? 아래 위 또 옆으로 이런 소리죠. 충분한 보안 관리, 보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지금 4번에 연결되고 있죠.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업무가 타성해졌기 쉽고 적극적인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 타성해졌는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계속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타성해졌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이 없나요? 타성해졌는 행동? 지금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몸 만났다 갔다 하는지 아닌지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못하고요. 이제는 이제 익숙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건 아닌지 의의 타성이 있는 거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부스름 할 때 책가방 들고 학교 가죠. 그래 보신 적 있어요?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저만 그랬나? 아니 학교 갔다 와서 일찍 초등학생이니까 일찍 갔다 올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이런 그러면은 한숨 자고 나 일어나면 이제 꼭 아침 같은 느낌 들잖아 이게. 그러면 혼자 책가방 들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전 나갔어요 밖에. 대문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갔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들 들어오는 분위기 이게 사람들이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뒤늦게 알았죠. 그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좀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지금 뭐 하는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타성에 젖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다음에 그 관리의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 그렇죠. 개혁이 곤란하고요. 자, 여기서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 했죠. 예, 이거는 그냥 삭제하십시오. 예, 이게 이런 이게 이제 내용이 불분명해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지가 불분명해요. 이건 삭제하시고요. 예, 자, 5번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까지 하시고요. 3번까지 하시고 단점에 이거를 추가하십시오. 이 인건비가 아니라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 있어요.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지출.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예,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은 전문적인 관리라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관리 아니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에 관리의 전문성을 결하기 쉽다 이렇게 되죠.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게 되면은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예, 괜히 그 손댔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위탁관리 외주관리죠. 요거는 그 장점에 보시면은 이 자가관리의 단점이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죠. 전문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예,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죠? 예, 이 여러분들 자동차 관리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실은 자동차를 보통 우리 카센터에 맡기잖아요. 카센터에 맡기면 저도 예, 늘 단골로 가는 예, 카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카센터에서는 제가 예, 가지고 가면은 아직 갈 때 안 됐다. 아직 좀 더 타다 와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거나 예, 이렇게 하면은 굳이 이렇게 뭐 엔진 오일이라든가 뭐 타이밍 벨트라든가 이거 예, 이 교체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교체 주기가 있어도 예, 실제 그 상태를 또 보고 판단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겠죠. 대신 그런 경우에는 뭐를 줘야 돼요? 대신 공임을 줘야죠. 공임. 공임을 주는 거죠. 관리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하게 될 때에는 관리 수수료는 나갈 수 있어요. 관리 수수료는 나갈 수 있지만 대신 그 외의 관리 비용 그런 것들은 합리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단점이 뭔가면은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얘를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돈은 돈대로 줘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럴 수가 있죠. 그게 관리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 있죠. 단점에 동그라미 1번. 됐나요? 예,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다음에 나머지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혼합관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전형적인 장점과 단점 없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걸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됐나요? 자, 지금 이게 부동산 관리 내용과 방식이 있고 이제 남아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 490쪽인가요? 490쪽. 490쪽에 22번부터 보시면은, 거기 뭐, 1번 지문, 이게 간단한데,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체크만 하는 거요. 1번 지문에 자산 관리 나왔죠. 2번 지문에 순임 대처, 3번 지문에 시설 관리, 4번 지문에 위탁관리, 5번 지문에 혼합관리, 그다음에 23번은요 법률적 관리,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인력관리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4번에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권리분석 이런 표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25번 넘어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중요도가 좀 낮고요. 26번은 뭐 경제적 관리라든가 또는 뭐 기타 사항들 이것도 조금은 중요도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27번은 이제
뭐 시설 관리라든가 또는 뭐 부동산 관리 필요성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8번은 위탁 관리, 자가 관리, 신탁 관리, 혼합 관리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신탁 관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개발에서 신탁 개발이 있죠. 신탁 개발이 있듯이 관리도 신탁 관리가 있어요. 신탁 관리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29번에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자가 관리 뭐 이런 게 있고요. 30번에 또 혼합 관리 뭐 직접 관리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번은 위탁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32번, 33번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주제들이 대부분 이것에 대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예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이걸 벗어나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인데요. 이거 영역.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 괄호 1번 시설 관리, 괄호 2번 자산 관리, 괄호 3번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하는 데에는 영어 단어가 없죠. 그 위에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의 영어 단어예요. 지금 제가 영어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지난주에 거의 처음으로 쓴 거나 다름없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경우는 별로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영어가 필요 없으니까 안 쓴 건데. 지난주에 MBS 할 때는 좀 필요했단 말이에요. 시큐리티즈하고 본드하고. 근데 여기도 좀 필요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다시 그 아까 490쪽 가보십시오. 490쪽에 가시면은 495쪽인가요? 495쪽에 32번을 보시면은 32번에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다 하면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퍼티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맞나요? 자, 요게 18에 출제된 문제고요. 33번의 문제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2번 지문 보세요. 재산 관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24회 문제예요. 2년 전 문제. 그러니까 32번 문제는 18회니까 8년 전 문제네요. 33번은 2년 전 문제고요. 다 같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죠. 근데 번역을 하나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하고 있고요. 하나는 재산 관리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33번에 1번 지문에 자산 관리에 자산하고요. 2번 지문에 재산 관리에 재산하고요. 어떻게 차이 날까요? 자산하고 재산. 그러니까 영어를 보지 말고 자산하고 재산 하면은 이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24회 때 번역한 이 사람은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영어 단어의 property라는 단어는 자산 asset 있죠, asset. 미래 asset 하잖아요. 이 asset은 부동산이고 증권이고 뭐고 간에 모든 걸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고. property는 이게 우리가 영어 회화하듯이 공부하듯이 영어 회화 공부하듯이 할 때는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할 때는 이걸 재산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영어 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산학에서 영국, 미국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프로퍼티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주로 건물에 많은 신경을 쓰거든요. 다른 자산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좁게 생각한다면 좁게 재산 중에서도 그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별로 안 좋은 번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이게 다 기출문제인데 이러니까 우리는 뭐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퍼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영어. 이때는 영어 단어를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셋 하면은 전부 다 자산 모든 종류의 자산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로퍼티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그런 단어고요. 퍼실리티는 내부 설비요, 설비. 시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럼 이제 자산 관리는 뭐냐?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는
이게 지금 부동산 관리에서 자산 관리를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으로서 자산 관리를 얘기할 때는 다른 자산도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자산도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보유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그때는 부동산을 좀 줄이고 다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관리. 부동산 보유 비중이 너무 적으면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부동산을 더 매입하는 부동산 관리. 뭔지 아시죠? 다른 자산의 존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에서는 다른 거 신경 써야 안 써요? 다른 거 신경 안 쓴다고. 다른 게 있든 없든 신경 안 쓴다고요. 그 부동산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근데 이 퍼실리티는요, 그 부동산 내부의 시설, 설비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예, 이런 영역에 그런 직원을 고용을 한다면 직급이 가장 높은 애는 얘를 직급이 가장 높은 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역이 제일 넓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러면 자산 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 부동산만 보면 돼요. 부동산. 건물. 그 운영수익. 운영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설 유지 관리요. 시설 유지 관리.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466쪽에 가시면 부동산 전문관리 영역에서 괄호 1번에 시설관리, 자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서 시설관리 이거 외워야 되는 걸까요? 설비, 외주, 에너지, 방범, 건물 이거 안 외워도 되겠죠? 다음에 밑에 자산관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동산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신경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재투자 및 재개발 이런 것들은 자산관리에 속하고요. 이런 거는 조금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좀 신경 쓰면 되죠. 이런 것만 외운다 하더라도. 됐나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것만. 됐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 오른쪽에서는 그 임대차 활동의 임차자 선정, 임대차 계약 있죠. 요거는 그 임대차 유형까지 여기까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간혹 이제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나오고 독립된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괄호 2번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괄호 3번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 있죠. 이 부동산의 유지 활동은 기술적 관리입니다. 그 오른쪽에 써 놓으시면 돼요. 기술적 관리고요. 그러니까 일상적 유지, 예방적 유지, 대응적 유지 모두 다 기술적 관리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유지가 되겠죠. 사전에 예방하는 거. 다음에 밑에 보험 해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괄호 5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4번, 괄호 5번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470쪽에 건물의 생애 주기와 건물 관리 주 밑에 건물의 생애 주기와 건물 관리는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22에 25에 두 개 있지만 두 개 다 독립된 문제로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은 그냥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년에 한 번 정도니까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신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생애 주기에서 그 안정 단계와 노후 단계 요걸 좀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십시오.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쉬시고요. 마켓 열어보겠습니다.